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점심시간은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라면과 김밥을 영상으로 보니까 네. 예, 또 허기지네요. 자, K식품에 대한 열풍이 좀 뜨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품주의 고공행진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위에 걸림돌은 없는지 아니면 네. 그 K식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영역에 계신 분들의 리그인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식음료 관련주들, 최근에 식품주들이 주가림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주가름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정도는 이 식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삼양식품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3,28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8% 정도가 올라오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이 수반되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식품주에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식음료 관련주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혹은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많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식품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몇몇 특수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많은 뭐 CJ제일제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온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럴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 두 종목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거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꺾일 것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고도 하고요. 원재료라고도 하는데 이 원재료들이 가격들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보다는 후발주자들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니까 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대형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식품주를 둘러싼 업황이 괜찮다. K푸드 열풍도 있고 환율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더해지나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네요. 수출하면서 달러로 뭐 결제를 하든지 예. 예,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또 일정 기업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식품주도 라면에서부터 음료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이게 예.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이제 라면 관련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삼양식품과 뭐 예.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있죠. 우뚜기도 있고요. 농심도 있고.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낵류에 대한 매출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농심과 오뚜기와 삼양식품 정도가 있는데 내가 라면과 관련되어 있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양식품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이 라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맥과 팜유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맥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K푸드라고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가본 것은 아니지만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우리가 할랄이라고 해서 이 무슬림 쪽에서도 이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 관련주들 주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식음료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도 저점대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과 관련돼서 빙그레 같은 기업들 주가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대상이라든지 CJ 제일제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게 무슨 이유에서든 이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 가격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들,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한 다음에 원재료를 살 때 비싸게 사오는 거죠.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다가 판매 단가를 높인다라는 건데, 이게 또 고객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식음료 관련주 중에서 뭐 라면 관련주, 빙과류, 음료 관련주, 그리고 그 외에 뭐 풀무원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질문 연결될 것 같은데, 라면에는 조금 아까 소맥과 파묘 굉장히 맞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원재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실적에 반영되니까. 근데 최근에 국제 코코아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코아는 이제 초콜릿의 원재료인데 그게 빵이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들어가잖아요.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올라갈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영향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원재료를 사놓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재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축해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쌓아두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 코코아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게 뭐 앞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가격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코아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과 홍해발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오늘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조금 나아졌었던 과정에서 이제 6월 달과 8월 달에는 라니냐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니냐까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코코아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뭐 관련돼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그리고 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부분이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면 잘 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코아 가격은 일단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라니냐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는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기후 이상 변화 이것 때문에도 원재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물가 상승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뭐 삼양식품의 주가도 거의 뭐 35% 이상 오르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품절 대란이라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괜찮은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식료품 관련주도 있고요. 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말 판매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공장을 하나 증설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도 또 하나 공장을 증설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식품들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의 더 유명한 가수들도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을 먹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물론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가가 밀리면 바로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차 매수를 하는 그 시점 자체를 조금 늦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원래 구조적으로 식료 관련주들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해외 매출이 많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환율이 또 내려가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합니다. 이게 참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이 해외 매출 비중이 많지 않은 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후에 환율이 빠지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보유자분들은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그 식품주 중에서 탑픽 최선호주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좀 네. 작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수출이 네. 많은 기업들. 수출이 많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 환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환율이 꺾이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수출이 많은 상태고 수출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로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도 CJ제일제당은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꺾이더라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던 간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CJ제일제당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추후에 환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식음료에 저희가 전망 좀 해드렸고요. 오늘 그 네이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에 네이버 카카오 강세인데 네이버 실적 이제 발표가 돼서 예, 오늘 3%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실적단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 네, 부탁드려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우리가 네. 우려했었던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테무라든지 알리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많이 부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적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I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성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에서도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치즈직 같은 부분.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든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와야지만 좀 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지금 194,700원인데 195,0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저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키운 라인이 있는데 일본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의 영향력 뭐라고 판단하세요? 네, 여기서 뭐 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뭐 지분을 넘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적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네이버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영업 연결 실적 재무 상태에서도 이 라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오늘 실적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긍정적인 모습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돼서 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후실적 발표 이후에 전략까지 저희가 의미를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와 함께했고요. 자,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